야, 진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, 김 이사님. 한 5년 만인가요? 아, 이거 뭐 대표이사까지 넘보시더니 아주 신수가 반짝반짝해지셨네. 에? 용건은요? 아, 용건. 나 좀 안고 가줘야겠어요. 5년 전 폴의 사건 배우자로서. 아, 네, 그날 이후에 내가 양심이 찔려서 그런가. 내 이 불면증도 오고 일이 집중이 잘 안. 아차. 아까 박동용 상무 깨어났단 소리에 내가 잠깐 찾아가 봤는데 아직 김 이사님 집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? 결론만 말해요. 말 돌리지 말고. 보아하니까 노른자 땅 위에다가 쇼핑몰 하나 딱 올려놨던데 나한테 매장 하나만 내줍시다. 그것도 알짜 자리로다가. 근데 그래. 믿을 수 있는 곳이긴 한가? 난 좀 그런데. 시장 조사 결과 괜찮았어. 무엇보다 폴의 신생 제조 업체지만 건실한 곳으로 알고 있어. 도경이, 네 결단만 남았다. 지금 제2호텔에 우리 측 직원이 대기 중이야. 곧 오라와 폴의 사이에 ODM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. 제품 발표회 전까지 타나카 라인으로 기습 출시하라고 하세요. 어떤 회사도 상관없이. 포레를 이용해서 오라 박동용 상무를 쳐내시겠다. 뭐 그거네요.